그렇게 이제 깨달은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서 깨닫고서 이제 아난과 대중들이 부처님께 애불하고 합장하여 과거에 일찍이 없던 것을 미직류한 사실을 얻고 여기서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개찬을 말합니다. 곧 열애 앞에서 개송을 말하여 부처님께 찬양하되 개찬 찬송을 지금 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저는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일곱자 개송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등엄경 수리독송 하는 사람이 이 개송도 많이 독송하지요. 이 밑에 나오잖아요. 요담 총집 부동존 순응어망 세희유 소화억급 전도상 불력성지 협법신. 요게 이제 하나의 사구겠죠. 요담 총지 묘하고 맞고 총지 하다 말이죠. 총지하고 부동하신 어른이시여. 어른이란 말은 세존이란 말. 부처님을 여섯자로 표현했죠. 묘담 총지 부동. 존자는 세존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자가 다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이요.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을 여기서 지금 찬양하는 말입니다. 묘하고 미묘 난사이고 또 담이란 말은 원담 또는 담연 담적하는 그런 말글담자. 담이란 말은 청경과 같은 말이죠. 총지라는 말은 모든 법을 다 총괄해서 가졌으니까 다란이의 뜻이죠. 묘담은 진제의 진제 반야의 덕이 되고 총지는 속죄를 찬양한 것인데 해탈의 덕이고 부동은 중도 제1위제를 찬양한 것인데 법신의 덕이요. 삼덕이 삼덕 삼제가 다 포함돼요. 그렇게 보면 더 좋죠. 거룩하지요. 묘담은 옆에다 적으세요. 묘담은 진제 반야의 덕. 고산 권법사는 그렇게 봤어요. 총지는 속죄를 찬양한 것인데 해탈의 덕이고 부동조는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 제1위제 중도제를 찬양하시는데 중도제가 바로 부동 아닙니까? 법신의 덕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셋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묘담이고 또 하나이면서 셋이기 때문에 총지고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부동. 해석 잘했죠? 경력서에 나오잖아요. 예? 내가 말하면 믿지를 잘 안 할 것 같아서 경력서에 나온 것을 말한 거예요. 경력서가 그렇게 해석 잘했어요. 밑에 나오잖아요. 그거 얼마나 묘한 소리요. 셋이면서 삼덕이죠? 삼재나 삼덕이나 셋이면서 바로 하나요. 하나가 바로 일신 일불짜리죠. 일불성 열애장 묘진여성이죠. 그러므로 묘담이라 말하고 또 하나이면서도 셋이기 때문에 셋으로 여러 가지 총기를 가지요. 그러면서 부동이니까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존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십포 가운데 세존하는 그런 존이요. 그런데 이 능엄경 법문을 듣고 깨달았고 또한 이 법문이 능엄경 법문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순응엄왕이란 말이 나옵니다. 순응엄왕이시여 세상에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이 바로 순응엄왕이죠. 여기 지금 경전도 순응엄경이지만은 순응엄왕이시여 세상에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둘도 없이 보기 드문 부처님, 바로 부처님을 순응엄 왕이라도 했죠. 소화억급 전도상 하사 나에게, 나는 아난과 대중들이 저희들의 억급 동안, 억급이라서 무량급 동안 말이죠. 전도한 생각을 또 키워 주시사. 전도망상이죠. 문명번외, 문명번외가 있어가지고 육신이 바로
참몸인 줄 알고 말이죠. 자기 그 수상행식이 참으로 자기 마음인 줄 알았다가 지금은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억겁 동안 잘못 본 것이 전도지요. 오해, 착각, 무명, 번뇌, 불각, 무지 그런 것이 다 전도상인데 그 전도상을 저희들의 억겁 동안 전도의 생각을 다 녹여줬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설법해가지고 깨닫게 했기 때문에 녹여줬다고 하는 거죠. 따뜻한 봄이 얼음과 눈을 다 녹이듯이 녹여줘가지고 불력 승지 획법진 하사다. 승지란 말은 아승지죠. 아승지를 거치지 않고 법진을 얻게 가셨습니다. 보통은 삼 아승지급을 닦아야 성불한다는 그런 말이 권교 삼승경전에는 나오죠. 아승지급을 세 번이나 아승지급을 거쳐야 성불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초아승지에 사면 올라가고 이아승지에서 칠지까지 올라가고 제삼 아승지에서 팔지에서 구지 십지 등각 요각까지 간다는 것이요. 거기에 저 화엄경에도 나오잖아요. 화엄경 무슨 칩신 십주 십행 십효양 칩지 등각 요가 등엄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권교에서 삼성 권교에서는 삼화성지 선을 말합니다. 성불하는 기간을 반드시 삼아승기, 아승기는 범어인데 화엄경에 나옵니다. 아승기 품에 나와요. 아승기 품이라는 것은 아승기 숫자를 설명한 것. 아승기란 말이 무량수라고 번역해요. 한량 없는 숫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권교에서는 삼성 권교란 말은 성문 연각 보살. 그러니까 대승 소승을 망라해서 대승과 소승을 상대로 해서 설법할 때 삼성 권교라요. 등엄경 같은 건 권교가 아니에요. 화엄경이나. 권교가 더 못합니다. 권교보다 나은 게 뭐가 있죠? 삼성 권교와 상반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이놈은 못 쓰겠네. 이거. 이게 진짜 삼성 권교네 이거. 일승 칠교가 최고 아니요?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능엄경이나 원각경은 일승 칠교라요. 권하고 칠하고 상반되죠. 권은 방편으로 임시 저울같이 이렇게 숱이 저울은 저울추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지 자꾸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래서 견통이 많죠. 임기 응변하는 게 권이라요. 방편의 교가 권이요. 삼생이란 말은 성문 연각 보살이니까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삼승이고,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일승이라고 해요. 이제 성문 연각 보살보다 더 높은 일불승, 일불승을 일승이라고 합니다. 일승은 바로 일불승, 법화경에 나왔잖아요. 부처님 법을 일승이라고 해요. 가장 유일한 1등급이라고 해서 1등, 2등, 3등 하면 부처님이 1등이고 보살이 2등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각이 3등이고 성문은 4등급이고 그렇게 친다면 부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유일한 부처님 법이라 해서 법승자거든. 그래서 일불승을 줄여서 일승이라고 해요. 하엄경, 법화경, 열반경, 능헌경, 온갖경은 다 일불승이요. 법망경도 일승경이라요. 금강경 같은 것도 일승은 아니에요. 금강경도 삼승교라요. 그렇게 유대해도. 법화경 보면 삼승을 많이 말씀을 했죠. 법화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치방 불토 중에 치방 불국토 가운데 유유 일승법이요. 오직 일승법만 있고 일승법이 최고니까 일승법만 있고 말이에요. 무의 영무삼이라. 이것은 2승이죠? 이건 3승이고 2승이라고 할 경우는 소승만 가르친 거예요. 다 적어야지 시간이 걸려도 처음 오신 분한테 둘 다 다 2승이라고 할 경우는 성문하고 연각이요. 성문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들. 소승불교에서 부처님은 음성, 설법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이라 하고 나한들. 그 다음에 이제 12년법을 깨달아서 부처님 설법을 듣지 않고도 깨닫기도 하고 부처님 설법을 듣는 경우에도 깨닫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연각이 성문보다 조금 나은 분들이요. 이렇게 하면 2승이고. 삼승은 뭐죠? 삼승은 보살 있고 그 다음에 이승까지 겸해서 이게 이승이죠? 성문하고 연각이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일승법은 뭐예요? 이제 불후법 부처님 법만 있고 불후법이 바로 일승법이요. 부처님 법만 있지 치방 불국토 가운데 오직 일승법만 있고 삼승은 방편으로 말한 거지 근기가 낮아서 못 알아보니까 인천교니 뭐 소승교니 나부레이들 말했지 말이야. 그런 것은 치방 불국토에 별로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시방 부처님 세계에서는 오직 일승법, 일승법이 최고 대승 7교죠. 대승 권교가 아니고 2승도 없고 또한 3승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승 권교에서는 성불하는 기간을 반드시 삼화승겁을 거쳐야만 성불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삼화승지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이 능엄경 법문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 아니오. 성불하게 되었다는 말 아니오. 그러니까 능엄경이 위대한 법이죠. 어? 그 전에 좌우에서 나에게 삼마제가 있으니 대불정 순응엄 왕이라고 그 전에 좌우에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말한 순응엄왕 그 도리요.
원금 득과 성보왕 하여 이제 발심하는 겁니다. 이제 안한 대중들이 깨달았으니까 이제 발심을 해야 되죠. 원을 발해야 되죠. 깨닫고 난 다음에 행원이 필요해요. 보현 행원이. 그래서 이제 큰 마음, 보살의 마음을 바랍니다. 지금 원컨대는 지금 과를 얻어서 보왕을 이루어서, 과는 불과라요. 불과 부처가 되어서 보왕도 내나, 보왕이란 말이 부처님을 보왕이라고 해요. 불보, 법보. 그 보왕이란 말은 유교에서는 왕의 자리를 대보라고 가지요. 큰 보배라고. 그와 같이 보배의 왕이란 말은 법왕이란 말과 같은 말이요. 원컨대는 지금 과를 얻어서 불과, 불과를 성취해서 부처가 되어서 그 말이요. 보왕이 되어서 이와 같은 항사 우리들을 다시 제도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많은 모든 그 항하 모래수와 같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장차 신심 봉진 자리,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가질 장자요. 진찰을 받드는 것이. 진찰하는 것은 미진수 세계인데, 여기는 이제 미진수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을 말한 겁니다. 부처불자 생략된 거죠, 지금. 여러 미진수 세계를 받든다 말이에요.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깊은 마음, 깊은 마음이라서는 항하 모래수와 같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고, 성불해서 제도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깊은 마음이죠. 깊은 마음을 가지고서 진찰, 미진수 세계에 계시는 중생들을, 아니 부처님께 받든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받드는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되지요. 상구보리하고 가와중생. 미진찰에, 미진찰토에 부처님도 계시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또한 거기에 보살도 있고 중생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상대해서 또 보살들하고 같이 선후가 되고, 또 중생들은 제도할 거고, 그래서 진찰을 다 받든다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고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곧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금강경에 장엄 불국토라고 했죠. 성취 중생하고. 그러니까 중생을 성취하고 불국토를 장엄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바로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거요. 결국에 뭐 보살이 성불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할 사업은 두 가지밖에 없죠. 상구보리요. 상구보리는 성불이죠. 성불하고. 또 하와중생이라. 아래는 중생을 교화해. 여기는 이제 도생이죠. 도생. 중생을 제도하는 거. 전법도생이요. 이게 이제 보불은이라 해요. 이게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부처님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되죠. 그래서 능강경 차 밑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 마등가 난에서 마등가에게 홀려가지고 큰 타락을 갈 뻔했는데 내가 너를 구출해서 너를 이렇게 잘 제도해 주었으니까 너도 다음 중생들을 이렇게 구제해 주라고 하는 그 말이 등엄경에 나옵니다. 차 밑에 가면은 또. 복청 세존은 유직명 하소서. 엎드려 청하노니 세존께서는 직명을 하옵소서. 부처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보살심을 바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겠다는 그 마음을 증명을 해 주시라고 말이죠. 보증을 쓰시라는 말이죠.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오타각세 서선이바야 오타각세 명석호 먼저 들어가서 이 사바세계 지금 말세중생을 오타각세라고 합니다. 오타 그 고약한 세상에 명석호 먼저 들어가요. 용감하게 전쟁할 때 뒤로 후퇴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죠. 먼저 선봉으로 먼저 들어간 것처럼 먼저 들어가서 만일에 하나의 중생이라도 성불 못하는 이가 있다면 마침내 여기서 이원을 취하지 않겠나이다. 이원이란 말은 열반이요. 별도. 열반에 들지 않겠습니다. 한 중생도 성불 못하면 열반에 들지 않겠다 그 말이죠. 오탁세란 말은 오탁은 굉장히 나쁜 것을 오탁이라고 합니다. 겁탁하고 견탁 번외탁 중생탁 명탁 이걸 오탁이라고 해요. 다섯 가지 아미타경에도 나오잖아요. 오타각세 뭐 서가모니께서 오타각세 나오셔서 성불하신 것을 굉장히 시방제불이 찬양을 했죠. 능엄경에는 저게 이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능엄경에 설명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오타기라고 하면은 능엄경 설명하고는 좀 달라요. 능엄경은 중생이 이제 문명 번외에서부터 업상, 연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괴명, 조업수보로 이렇게 처음에 본래 순수 이성, 본각에서부터 미해가지고 차츰차츰 더 나빠지는 과정을 오탁으로 설명했고 다른 일반 경전이나 저 문수 문경이나 다른 부징 불감경이나 다른 경전에서는 오탁이라고 항상 말세를 가르쳐서 오탁이라 하는데 겁탁이라 하면 그 말세라서 안 좋은 때가 겁탁이래요. 겁이란 말은 때 아니요 때. 그러니까 좋지 못할 때 시절이 나쁜 시절이요. 난세 같은 거. 난세에 태나면 난리 만나죠. 지 아무리 도 닦는 사람도 난세에 태난 사람은 난세 그 당하잖아요. 그런 게 다 겁탁이고. 그 시대에 태난 사람은 소견머리들이 다 나빠요. 원교주 까라, 영생교 교주 까라, 뭐 박대선 까라 모두 다 소견이 나빠가지고 소견이 중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착취해 몰라 하고 중생들을 괴롭히려 하고 중생들을 자기 종같이 부려 몰라고 하는 그런 소견이 많이 모두 있죠. 그게 견탁이래요. 진리를 제대로 못 보고 말세 중생들은 소견까지도 나빠져가지고 그놈의 사상이 삐뚤어져가지고 빨갱이 사상 같은 것도 일종의 견탁입니다. 그게 별로 좋은 사상이 아니거든. 그네들은 좋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62견 그런 게 다 견탁이요. 아견 금강경에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또는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사구 같은 거, 사구 백비 또는 단견 상견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런 것은 상견이고 죽으면 그뿐이다 하고 이제 없다고 보는 그런 소견 같은 게 다 견탁에 속해요. 견탁 떠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모든 중생들은 번호를 찾고 자아내요. 나쁜 짓을, 나쁜 업을 짓고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과 나쁜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순자는 오직 답답해서 성악설을 주장했겠어요? 순자는 사람의
침성이 나쁘다고 성악설을 말했죠? 이거 다 겁탁현탁해서 성악설이 나왔을 거요. 내가 손자를 많이 변호 하지요. 중생탁, 중생탁이라서는 중생들도 나쁜 중생들이 많이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를 안 죽이나 말이지, 아들을 안 죽이나 말이지, 자기 상과 대통령을 총으로 쏘아 죽이지 않나. 그다 그런 나쁜 중생들, 그다 중생탁이에요. 그게 하극상을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 큰 재변이라요. 중생들이 탁해가지고 선심 착한 마음은 중생들이 아니고 고약하고 악독한 마음을 가진 중생들이 많이 태어나면 그게 중생탁이고, 명탁이라고 항상 일반적으로 명탁은 사람의 수명이 장수하지 못하고 조금 살다가 죽어요. 단명해요. 단명보를 받는 게 명탁이요. 일반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능엄경 해석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제일 짧을 때는 10살 먹어서 죽지 않아요? 5살 먹어서 결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5살 동안에 아들 낳고 딸 낳고 다 길러가지고 그 아들 딸도 10살 먹으면 죽으니까 그때가 최고 명탁 중에 최하의 명탁 시기지요. 그러니까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해서 빨리 죽는 것들이. 옛날만 해도 호열자 같은 거, 무슨 마마 같은 거, 홍역 같은 거, 의술이 발달되기 전에 애들이 마마 홍역 깔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다 명태이지 뭐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되어가지고 안 죽으니까 둘만 넣어서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해도 그래도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게 다 명탁이다. 지금은 하나 이제 더 있어야 돼요. 고탁보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공해탁. 공해탁이 지금 얼마나 이 혼탁합니까? 공해 같은 거. 인간은 공해도 있고 저런 우주 공간의 산업 발전 모두 매연 같은 거, 폐수 같은 거, 무슨 깨수 같은 거 그런 공해도 심하죠. 통틀어서 공해탁에서 육탁세계 지금. 오탁학세에 먼저 들어가서 만약에 하나의 중생도 성불을 못한다면 마침내 이 사바세계에서 열반에 들지 않겠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장보살 소원과 같으네. 지장보살은 중생도진 방증불이란 말이 나오죠. 지옥 중생 다 없어져가지고 중생을 다 제도에 맞춰야 다양으로 보리를 칭한다, 성불한다 말이야. 그 말이나 똑같죠. 중생도진 방정보리 대원본존 지장보살. 능가경에 대비천재라고 가렸죠. 중생도진 방정보리 지장보살의 대서원이. 지장보살 서원이랑 같지 않아요? 쉽게 쓰려고 지장이라고 해버렸어요. 원칙은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열반이라는 것을 이원이라고 해요. 이원이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멸도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원적이라 하고 안 되어도 되겠죠?